삼성그룹 내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보고 듣고 기록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들을 가지고 삼성그룹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나선 김용철 변호사. 그가 스스로 감옥행을 각오하면서까지 고백해야만 했던 이야기를 강지웅 PD가 들어봤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괴로우셨습니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범죄를 진짜로 해야 될 때, 범죄를 해놓은 거를 의논할 때는 변호사로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법률가로서. 나하고 의논하고 위법행위를 해버린 건 어떡할 거예요? 변호사 업무죠, 그때요. 근데 내가 해야 될 때, 그걸 요구할 때, 내 후배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범죄를 해야 한다 할지, 내가 직접 해야 한다 할지. 사실은 누구나 아는 문제 아닙니까? 어렴풋이든 좀 자세히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요. 다들 많은 사람이 아는 문제들인데 이제 공개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왜 하필 네가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근데 제 혼자 생각이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저처럼 내용을 알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겠느냐. 이거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정도로 가지고 뭘 관행적인 일 아니냐 뭐 또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걸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삼성 돈 받아서는 뒤탈 없다. 이 믿음은 깨지지 않겠어요? 무려 250여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한국 언론의 열띤 취재 경쟁 대상으로 떠오른 김용철 변호사. 그가 사태 발생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죄인으로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글이 유서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닫고 되찾고 싶은 양심에 부끄럼 없이 고백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는 검찰을 비롯해 법조계 인물을 관리하였습니다. 구조변 안에서 검찰 간부 수십 명을 관리하고 삼성을 위해 검찰이 움직이고 국정원이 움직이고 청와대가 움직이고 돈의 출처는 각사에서 조성한 비자금입니다. 그것은 거대 기업 삼성에 맞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개인 김용철의 선언이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와의 만남은 마치 007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예측할 수 없었고 시간이 임박해 바뀌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 일요일 오후 인적 드문 야외 공원에서 김용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시간을 말해주듯 그는 다소 지쳐 보였습니다. 생활하시는 데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그거는 밝힐 수 없다죠. 그냥 계속 바뀌니까. 노출되고 힘들어지는데 이제는 뭐 조금만 내일 기자회견하고 뭐 그러면 좀 자유스럽지 않을까 내 희망이에요 지금. 나도 가족들도 좀 만나고. 지금까지 몇 군데 옮기셨어요? 아,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네. 여러 군데인데. 어, 매일 바꾸신 겁니까? 뭐 2, 3일 있는 것도 있고. 응. 벌써 2주가 되잖아요. 2주가 넘어가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내일 기자회견도 이 옷 입고 나가실 겁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어, 사모님이 아주 특별히 장만해 주셨구나. 너무 깔끔하게. 가족들도 2주 만인 어제야 처음으로 만났다는 김 변호사. 부인이 옷가지와 생활비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캐주얼 보드라고 많이 준비 왔더라고. 얼마나요? 100만 원을 주다가 내가 좀 더 주라 했더니 150을 주더라고. 그냥 신세지지 말라고 이럴 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얻어먹고 그러지 말라고 밥값은 내가 내라고. 그리고 수위를 준비해 놓겠다고. 추울 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수위요? 현재 한복 따뜻한 죄수복. 숙소까지 동행하는 동안 현재 그가 느끼고 있을 긴장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할 때면 빠른 속도로 걷고 건물 출입 시엔 뒷문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천주교 사제단의 보호와 지시에 따라 2주째 매일 숙소를 옮겨 다니고 있다는 김 변호사. 상대가 삼성이라는 이유로 그가 가진 파급력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나는 삼성과 공범이었다. 지난주 월요일 터져나온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고백의 제목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철옹성의 위력을 자랑하던 조직 삼성의 70년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내부 고발자. 그것도 삼성의 사령탑으로 불리는 전직 구조조정본부 핵심 인사. 그는 청정경영, 윤리경영을 천명하던 삼성을 거침없이 뒤집었고 연일 고위급 인사만이 할 수 있는 충격적인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삼성 본관 27층에 있다는 이른바 비밀 금고. 김인주 사장 바로 앞방이에요. 김인주 사장실이 있고 그 앞에 접견실이 있고 거기 앞에 있어요. 금고라기보다는 방이에요. 방. 그러니까 문이 벽으로 위장돼 있는 방. 가구를 치우고 벽을 살짝 당기면 그 안에 방이 또 하나 나와요. 외부인들은 모르죠. 그 벽에 들어가면 안에 이제 철창 같은 게 있고 외국 영화에 보면 외국 전당포 같은 뭐 그런 좋은 거 많이 들었죠. 예를 들면 쇼핑백 하나에 1억이 딱 들어가요. 좀 큰 백화점 쇼핑백 여기 1억이 딱 들어가고 500만 원 같은 경우는 월간지로 포장이 돼요. 좀 도톰한 월간지. 300만 원 정도 되면 CD로 포장이 돼요. 앞뒤에 표지 붙여가지고 CD 모양이 딱 돼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포장이 되죠. 그런 게 그 가방 쌓여 있었던 겁니까? 포장할 준비가 또 돼 있고 돈도 쌓여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각종 상품권, 각종 각 백화점의 상품권이 다 있죠. 왜냐하면 그 사는 사람의 집이랄지 이런 걸 고려해서 압구정동 사는 사람이면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거 주는 게 편하잖아요. 거기다가 신세계 거 주면 저기 어디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요. 배달하고 가면 어떻게 줍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대화하세요? 회장님 선물입니다 하고 하도록 매뉴얼이 돼 있죠. 회장님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냥 받습니까? 다들?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르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거절하는 분도 있었어요? 있어요. 저도 반환 받은 적 있어요. 현금은 절대로 안 받는 사람도 간혹 있고 현금은 거절하는 사람은 물건으로 바꿔야죠. 상품권이나 뭐 아니면 상품권만 받는 분도 있죠. 그다음에 골프채로 바꾼다 할지 뭐 다른 방식을 택해야죠. 전달 임무를 맡은 사람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가 공개했던 구조본의 팀장들만 공유한다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문건. 얘기한 거는 거의 100% 이행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 항목에 따라서 불가능한 게 간혹 있죠.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좀 불합리한 지시도 있었어요. LG에다 냉장고, 냉공조 사업부가 매출을 뒤진 적이 한번 있어요. 근데 그걸 줬다는 건 못 견뎌해요. 반도체 휴대폰에서 남은 거를 한 2조쯤을 냉장고 돌려가지고 전국 모든 가게에 냉장고 줘버리라. 법률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덤핑 정도가 아니라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건 이해 못하죠. 그중 이건희 회장이 직접 로비 지시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문제의 이른바 돈 대신 와인 지시사항. 하여간 회장이 그 말씀하신 뒤로 와인 선물이 확 늘어났어요. 회장이 이야기한 와인 주면 돈 안 받은 사람, 엄정한 사람 와인. 와인도 9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마셔봤어요. 회장 갖고 있는 걸 마셔봤는데. 근데 일반인들이 사는 건 몇만 원 수준, 몇천 원 수준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이 받으면은 마고에 뭐 한 2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던데 그걸 100만 원짜리, 200짜리 모르고 마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점잖지 못하게 정가표를 붙이지는 않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900만 원짜리 배터리 쓴가를 갖다 줘도 이게 10만 원짜리인지 5만 원짜리인지 모르고 마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한테 조사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주라는 거 아니에요. 조사는 했어요, 그래서? 그건 모르죠.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한 거 어딘가는 깔끔하게 버전도 있어요. 삼성 돈 먹으면 뒤탈없다는 믿음이 있는데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그 돈을 운영하는데 그 돈을 운영한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어요. 300만 원, 500만 원 주고까지 반드시 기록하죠. 내가 갖다가 쓴 것도 뭐 물론 암호로 쓰죠. K, 검, 얼마 이런 식으로 연필로 반드시 기록해요. 그 문제의 떡값 리스트도 현직에 계실 때 메모를 하셨던 겁니까? 그건 1년에 한두 번쯤 내가 보게 되니까, 내가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게 공적으로 그렇게 리스트를 작성하신 건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작성돼 있어요, 이미. 이미 작성돼 있는 거를 기준이 있어요. 사법시험 성적 우수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삼성 측에선 김 변호사의 모든 진술을 고백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증거도 안 되고 뭐 카더라라고 해서 계속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우리한테 그걸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 그러면 참 곤란하지요. 이를테면 뭐 몇 층에 비밀 금고 있지 있다 그런데 없어. 딱 다 보여줘도 없는데 그럼 바꿔놨지 숨겨놨지 뭐 이러면 한 말이 없잖아요.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좀 이게 우리가 그 양반 주장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모자도 좀 이 B 파일입니까? 아이고매. 우연히 엿보게 된 김 변호사의 가방. 뭔데? 그 속엔 문서 말고도 뜻밖의 것이 있었습니다. 위장용 모자 좀. 아, 됐어. 푹 눌러 쓸래요. 40대 중반에 이미 초일류 기업의 전무 자리에 올랐던 김 변호사. 위장용으로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푹 눌러 쓴 거예요. 한번 푹 눌러봐 써주시면 안 되겠어요? 에이, 이건 이거 눌러 쓰면 괜찮아. 이렇게 눌러 써보지 뭐. 이렇게. 써보셨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하셨지. 밑에 양복 있고요. 양복 아니고 이제 청바지 뭐. 다른 무엇이 청바지. 그로하여금 위장과 자맹의 고된 생활을 감수하도록 이끌었던 것일까? 잘 알려졌다시피 그는 전직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10년 가까운 검사 생활을 돈은 없어도 자부심과 열정이 있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정말 다시 태어나도 감사하겠다는 심정으로 했으니까 서울지검 근무할 때 석 달에 한 번 집에 가고 그랬으니까 난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 혼자 한 거 막 9시에 퇴근했더니 불안해하더라고. 잘렸나 하고 갑자기 저녁에 오니까. 검사로서의 의지가 꺾인 계기는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발견한 김석원 회장의 사과 상자라고 말합니다. 수사 중단 지시 거부로 인한 좌천성 발령의 항의에 검사옷을 벗고 삼성에 입사한 것이 97년. 그는 기업체로 간 최초의 검사였습니다. 그는 삼성을 선택한 이유가 경제적 여유에 대한 보장 때문이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공무원에 대학 등록금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과대학 간다. 등록금도 꽤 많은데 그것도 또 빚내야 되는 편이고 나도 당시에 재산 5천에 빚 5천 이런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 조직 내에서 평가도 다루기 힘든 검사다. 일그만 해라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정도니까 한계를 느끼던 중에 내가 안정되고 공급 제대로 준 직장을 택한 게 기업인데 그중에서 제일 큰 기업. 난 검사를 하면서 기업 수사를 했지만 너무 정말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죠. 삼성 입사 직후 그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창기엔 크고 작은 갈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임과 역할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초기에 실임원회의에서 당신네들 공무원 스포일 좀 그만시키라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랬다가 우리가 스포일 시키느냐 자기들이 달라고 그래서 그러지 이렇게 또 같은 동료 임원들하고 회의 석상에서 저랑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갈등도 많았고 그 안에서 출근을 안 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뭐 항의 건의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제가 그 안에 7년 정도를 근무를 했는데 후반기 상당 부분은 제가 분명히 공범이거든요. 중요 임무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 공범이었어요. 법법회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되죠. 그가 7년간 몸담았던 곳은 바로 삼성의 심장부를 넘어 재계의 청와대로 불리는 구조조정본부, 현 전략기획실이었습니다. 이학수 그룹 부회장이 이끄는 구조본은 삼성 내 가장 막강한 위력을 가진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열사에서 차출된 100여 명으로 구성되며 팀장은 전무급 이상의 고위 임원이 맞습니다. 팀장은 향후 삼성 계열사의 고위 임원과 사장단을 보장받는 자리로 통했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를 이끄는 회장단 중 절반 가까이가 구조본을 거쳐간 인사들입니다. 구조본 팀장이 되시는 회장의 지시에 버금가는 그런 위세를 위력을 갖고 있는 거고 이건희 회장도 구조보다는 일단은 힘을 주고 관계 사장에게는 돈을 주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고 대접도 잘 받아요. 보너스나 이런 것도
그룹 관계자 중에 최고 수준으로 봤고 항상. 내가 팀의 과장 하나를 관계자에서 데려왔는데 자기 급여가 두 배 이상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접을 특별히 잘 받는 것이면 틀림이 없죠. 그래서 뭐 무한 충성을 원하는 것이니까 또.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 관련 사건들 대부분이 바로 이 구조본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그의 법무팀장 재직기관과 겹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향후 김 변호사가 내놓을 내용이 어떤 것들일지 짐작해 하는 대목입니다. 회장님도 알고 계시죠?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들거든요. 사재단 신부님들한테 제가 제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계속 양심 고백하고 있죠. 지금 저 먼저 제 죄부터 이야기하고 신부님 앞에 와서 제 행위나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저는 정말 죄인이 돼요. 저 나름대로 올바르게 산다고 애를 쓴 것 같지만은 죄의 투성이더라고요. 누가 너한테 저한테 호의호식하다가 뭐 잘 먹고 있다가 뭐 이제 뭐 또 더 뜯어먹을 거 없으니까 삥 뜯으러 나왔니 뭐 이런 식의 아주 심한 표현들을 쓰던데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온갖 영화를 호사나 다 누린 사람이 왜 그러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제 잘못 뉘우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 이야기할 테니 논의해보고 저를 비난하는 거 저 비난 받아야 돼요. 저 죄 지었어요. 나쁜 짓 했어요. 근데 그래야만 이 문제가 공론화 될 것 같으니까 방법이 없다. 2004년 그는 계열사 부사장 제의를 뒤로하고 스스로 삼성을 걸어나왔습니다. 기업체에 간 첫 검사였던 그는 이번엔 삼성 구조본에서 팀장으로 퇴사한 첫 사례였다고 합니다. 올해 5월부터 그가 칩거했다는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양심 고백을 하기까지 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지만 사재단과 접촉한 직후 그는 이곳을 황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아마 그 이제 발표하기 전에 만나면 한번 저기 한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직함이 뭐라고 돼 있는지 모르고 재무관리팀의 차장급 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여기가 원래 집인지 그 재무 그분들은 여기 알고 원래 계시나요? 여기 그런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사전에 벌써 이제 대기하고 있었겠죠. 사재단과 접촉했던 그 다음 날부터 구조본의 김인주 사장과 이학수 부사장이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삼성 고위층이 직접 움직인 이례적인 상황을 삼성 측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직원이 뭐든 뭐 사적인 어떤 불만이든 공적인 불만이든 느껴가지고 뭐 해설 안 하거나 뭐 깽판 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하고 달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지상정이다 그냥 혹시 그 나가서 하는 얘기가 옳은 얘기든 그런 얘기든 간에 1차적으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나와서 그런 일을 갖다 버리면 그게 무슨 집안 망신이에요. 그 이전에 또 그 데리고 있었던 부하가 돌출 행동을 갖다 한다고 할 때 당연히 말리려고 하지. 그래 난 뜻하니까 이 저 직거리들 한번 지켜내 봐라. 큰 조직이 또 이상한 조직이고 이상한 사람들이지. 김주 사장이 전화를 했는지 인터폰을 했는지 첫 마디가 자문계약 연장할 건데 머리 떡다. 자문계약이라면 삼성의 네 개 관계자가 500씩 해갖고 2000씩 법인에 주던 거. 예. 그거를 나한테 어떤 식으로 계속 더주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내가 돈을 바라고 한 걸로 뭐 그때 생각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뭐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건지 뭐 모르겠네요 그거는. 사재단이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결단을 내리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은 민주항쟁 20주년의 해입니다. 20년 전 박종철 씨의 죽음의 진실을 알렸던 우리 사재단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묘한 섭리를 느끼면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경제 민주주의를 위해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비장한 상황이었습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비리 문제를 공론화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내리는 과정까지 뭐 지인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고, 그때마다 다치니까 승산이 없는 싸움이니까 불행해지지 마라 이런 답을 얻었고, 이런 문제를 공개해줄 매체, 언론사들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다들 무서워서 피하는, 이 정도로 그 삼성이 우리 사회를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큰 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이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결단은 사실 20년 전에 그날을 떠올려야 할 만큼 저희들로서는 비장하고 또 간절했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했던 날 김 변호사의 숙소엔 케이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전날 기자회견 이후 처음 만났던 가족들이 그에게 가져온 선물이었습니다. 난 의미를 모르겠어. 여기다가 초도 두 개 갖고 와가지고 불도 붙이고. 초가 왜 두 개예요? 그래서 나도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민주항쟁 20년 그건 아닐 거고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케이크에는 불이 촛불 있는 게 제일 이쁘다나. 예. 그래가지고 나도 한 조각 먹었어요. 이거 먹어봐야죠 진짜 맛있대. 삼성에 들어간 후 멀어지기만 했던 가족들, 하지만 지금은 그의 가장 든든한 우군입니다. 아들놈이 의사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자기는 의사니까 삼성병원 취직 안 하고 밥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 둘째는 아직 대학도 안 갔는데 이거 어제 제대했어요. 통화만 하나 했는데 회사 근처에도 안 가면 되지 않느냐. 취업 걱정, 내가 네가 삼촌교육소도 못 가고 걱정이다. 회사 안 간다. 힘을 주더라고요, 다행히. 두 아들로부터 잃었던 존경, 애비에 대한 신뢰를 얻었으니까 저는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제. 구속을 각오하고 시작한 일, 그의 형량이 곧 그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구속되시면 성공. 어떤 범죄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3명의 기본으로 15개쯤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수부 검사로 본인을 만약에 기소하신다 그러면 뇌물공여. 뇌물공여. 첫째로 들어갈 거고, 뇌물공여 내가 의논했던 뭐 이런 거 관여했던 거. 직접 주시기도 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분식회계 논의를 같이 했으면은 뭐 외관법도 해당될 거고. 논의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뭐 수사건에 관해서 진술 조작관계, 증거 위조나 범인 도피나 뭐 이런 것도 될 거고. 많아요 제명. 최소 5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리 처범이라도. 왜냐면 국가 사회에 해악을 끼친 게 너무 크거든. 중범죄거든. 조금 불안하고 걱정도 있었는데 요즘엔 편안해요 사실. 그 내가 들어가서 혹시 많이 살게 된다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로 제대로 수사된 거거든. 감사합니다. 다시 봅시다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 고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답을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서 삼성이 어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오늘은 또 참여연대와 민변이 삼성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삼성 관련 의혹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기동 성당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해서 이 사제단 대표 전종훈 신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김용철 변호사의 인격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또 김용철 변호사가 사적 감정에 의해서 이번 폭로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애초에 네. 사재단에서 김용철 변호사를 신뢰하게 된 근거가 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 삼성 측에서 김용철 변호사를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삼성답지 않다. 삼성은 적어도 이 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세계적 기업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데,
이 개인의 인격을 그런 식으로 모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희 사재단이 김영철 변호사의 고백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우선 저희 사제들은 매일매일 신자들한테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김영철 변호사의 고백의 진정성을 우리는 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증언하는 그 증언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기에 앞 화면에서 보셨듯이 정말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의 양심 고백의 뜻, 그러니까 이 삼성을 걱정하고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하는 그 미래의 희망에 대한 어떤, 그래서 당신의 양심 회복을 위해 해보겠다는 그런 어떤 그 숭고한 뜻이 저희들이 그분의 고백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뭐 말도 말이지만 말이죠. 그 신부님 이제 사제단에서 확인한 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서류들, 뭐 그런 것들을 직접 그 확인을 하시고 더 확신을 가졌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 뭐 계속해서 언론에서 의문으로 제기하는 뭐 뇌물 리스트가 있느냐, 있습니다. 또 이재용 상무의 재산 증식, 불법 증식, 그런 내부 문건 있습니다. 그분이 그냥 아무 증거 없이 고백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증거가 있고 또 그만한 충분한 정황적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에 저희들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은 말이죠. 이번 그 삼성 관련 의혹에 대해서 고발이 있으면 수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 검찰에 삼성을 고발했는데요. 근데 이제 김용철 변호사 말대로라면 이 검찰 안에는 삼성으로부터 돈을 드는 받은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 생각하기에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재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알 텐데요. 검찰 스스로가 받았으니까 알겠죠. 그러나 검찰 내부에 다 모두가 다 그렇게 부정한 검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김용철 변호사도 인정할 수 있고 또 모두가 공정한 수사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뭐 그런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팀이 구성이 돼서 수사를 공명정대하게 국민에게 밝혀가면서 할 수 있다면 김용철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 문제가 이 나라의 정말 경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토대가 되는 중요한 어떤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신부님께서는 우리 경찰을 믿어보겠다 이 말씀이시죠?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김용철 변호사님이 검찰이 뇌물을 받은 검찰의 명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뇌물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의문으로 계속 제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볼 때 이 정도의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검찰 수사팀이라면 한번 믿어볼 수도 있겠다는 얘기예요. 네네. 자, 전종훈 신부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정의구현 사재단은 호소문에서 정의가 없다면 국가도 강도 집단이다라고 하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만은 삼성 비리 의혹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우리 사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이번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최근 들어 PD수첩에 들어오는 제보들을 보면은 유난히 중국 한족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 결혼 문제가 많습니다. 임경식 PD, 이 문제를 좀 취재해 봤죠?
네, 그동안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사회 문제가 되어서 보도는 네.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가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의 국적 중 중국 여성의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다른 나머지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부부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이유를 취재해봤습니다. 제보를 받고 올해 중국 한족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다는 한 사람을 만났다. 신혼생활 4개월 만인 지난 8월 중국에서 온 아내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의 집에는 아직도 곳곳에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국제결혼을 하기까지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만큼 갑작스런 아내의 가출은 기범씨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조금만 내일 오늘 시골에 처음 사람이니까 좀 농사지라도 가야 하는데 갈 마음이 없어요. 갈 용기가 없어요. 조금만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주위 있는 사람들 미안해가지고. 근데 만났으면 한번 내가 아내의 입국 후 그녀가 중국에서 큰 빚을 지고 온 것을 알았다고 했다. 내가 있는 방향으로 빚이 그녀다가 오면서 한 4만 5천 원 정도 됐어요. 총 4만 5천 원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한 600, 한 이 정도 되면 한국 돈으로 한 6천만 원에 카드빚 6천만 원 정도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여자 충분히 이해를 가요. 그래가지고 그날 한국 여자도 한 6천만 원 빚지고는 아마 카드빚 살고는 견디지 못하겠죠. 네, 달력 뒷면에다가 여느 신혼부부처럼 잘 살아보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던 기범 씨. 그러나 아내의 빚으로 인해 그 믿음이 깨져버렸다. 뭐 아기도 만들고 뭐 이런 식의 평범하게 살자 그러니까 자기는 뭐 돈 목적이 돈이다. 아내와 신혼의 단꿈 모두 함께 사라졌다. 이제 옥신각신 지난 3월 중국 한족 여성과 결혼했다는 이영철 씨. 그런데 그의 아내 역시 결혼 생활 4개월 만에 사라졌다고 한다. 그는 아직도 아내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이거 보면 막 가슴이 막 찌릿찌릿해요. 가련해가지고 내가 그런 정보 없었네요. 인터넷 찾아보면요. 결혼업체가 엄청 많아요. 영철 씨는 작년 8월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결혼 원정을 떠났다. 3시간 반은 승차 타고서 들었는데 방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으로도 뭐 하루에 무슨 아마 한 20쌍 정도가 한다더라고요. 첫눈에 아내에게 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결혼을 결심했다는 영철 씨. 하지만 결혼은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에 와가지고 다음날부터 뭐 돈 벌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뭐 중국에서 뭐 대학교를 다니는데 한 달에 뭐 한국 돈 30만 원만 대주면은 뭐 일을 안 하겠다. 뭐 그러자고 애가 해줬어요. 그러나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내는 또다시 돈을 벌고 싶다며 영철 씨와 잦은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다툼은 그녀의 외박으로까지 이어졌다. 자기는 뭐 노래방에서 일하겠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남자 아니 세계 어느 남자가 그거는 안 된다.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녀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 결혼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해서였을까? 고향을 등지고 멀리 타국까지 온 한족 여성들. 제작진은 좀 더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 영철 씨 아내가 사라졌다는 가리봉동을 찾아갔다. 중국 동포와 한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표적인 곳이다. 특히 한족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곳으로 모인다고 한다. 가리봉동 일대의 노래방을 찾아가 봤다.
그녀들에게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한족 여성들의 속내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 방정에서 왔다는 한족 여성에게서 보다 흥미로운 얘기를 듣게 됐다. 돈을 벌기 위해 가출했다는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국제결혼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소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진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국으로 시집 오기 위해 거액의 빚을 지고 또다시 그 빚을 갚기 위해 타국의 거리로 나서야 하는 한족 여성들. 그녀들은 과연 가해자인가? 현재 국내 국제 결혼 중개 업체에서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자신들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한다고 했다. 제작진은 한 피해 남성이 이용했다는 국제 결혼 중개 업체를 찾아갔다. 그런데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이 중국 현지 결혼 중개 업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돈 주고받는 거는 우리 회사하고는 무관하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다. 우리도 오해를 받기 싫으니까 우리가 무관하다. 고사에서 물어요. 얼마 주냐고. 얼마 좀 물으면 얼마라 얼마라 하는데 나중에 뭐 자기네끼리 속이는 거 우리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좀 안타까워요. 솔직한 얘기로. 거긴 현지는 어디까지나 현지 거기 그 우리는 남자분을 소개해서 가고 거긴 여자라도 현지에서 그 여성들한테 일어나는 거는 진짜 우리가 닥쳐서 없는 부분에 자꾸 거기를 개입을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지를 업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은 중국 현지로 향했다. 하얼빈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 30분 정도를 달리자 나타난 방정. 제작진이 만났던 국제결혼의 당사자들 모두 이곳에서 결혼을 했다. 곳곳에서 한국어 간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작진은 맞선이 자주 이루어진다는 방정의 한 호텔을 찾아가 봤다. 호텔 복도에는 이미 맞선을 보기 위해 모인 한족 여성들로 꽉 차 있었다. 지역 곳곳에 점조직화되어 있는 중매 브로커의 알선을 통해 나왔다는 여성들.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춰 맞선을 보러 나온 이들의 모습에서 국제결혼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길 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자 함이거나 자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려는 마음에서다. 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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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나 이곳에 맞선 현장은 인간 시장을 방불케 했다. 남성 한 명당 평균 15명 정도의 한족 여성과 맞선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물어보는 아니요. 해본 거 뭔가. 마음에 들어야 뭐 물어보는 것이니까. 만남부터 첫날 밤까지 결혼의 전 과정이 3박 4일 내에 모두 진행된다. 거의 다가 뭐 성원이 95% 이상이 성원이라고 보면 될 정도예요. 그런 심리를 다 읽죠. 기본적으로 이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 능력을 봐라.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실패라는 게 없어요. 거의 다가. 이렇게 남편이 결혼식을 치르고 한국으로 돌아간 뒤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하기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 이곳에서의 결혼은 말 그대로 속전속결로 진행된다. 방정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학원이 유난히 많다. 결혼 성사 후 신부들은 수속을 기다리는 세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주로 한국어 공부를 하며 지낸다. 제작진은 이곳에서 한국행을 앞둔 신부들에게 한국 남성과의 국제 결혼에 대한 심경을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이왕하시는 남자가 많이 좀 있어요. 사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학교 와가지고 공부도 잘 안 해요. 마음이 잘 안 해가지고. 부모님은 저 쟤도 세계 말해. 저 부모 말해. 저지 말해. 쟤. 부모. 쟤. 父母是吧？我接二十多家。 결혼을 앞둔 한족 여성들은 결혼 중개비에 대해 결혼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자들이 그 빚을 많이 지나갔어. 그런데 신랑 쪽이나 한국 소비자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어. 왜 그러냐? 여자가 내 집을 갖다 가기 위해서 소개자들한테 3만 원, 5만 원 아직도 그랬던 시세가 정식으로 나가는데 왜 비싸고 나가야 돼? 결과적으로 도착하게 되면 신랑이 알게 되고 그래서 여자까지도 큰 사건은 없었어. 그게 결과적으로 신랑이 피박센 거야. 그냥 사장님이 돈은 주세요. 돈 한 150만 200만 달러 그러면 제가 여성분한테 돈 더 적게 받을 테니까 한 번에 절대 돈 안 주거든. 상대자 측에서 알면서 여성이 부담이 가는 줄 알면서도 얘기를 못 해요. 더 이상은 저도 그만큼 받아야 제가 먹고 살기 때문에. 도대체 국제결혼이 어떻게 한족 여성들에게 빚을 지게 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까? 신랑 데려가기가 다 거기 데려가기가 별따기예요. 요즘 같으면 로또 맞았다 할 정도로 또 중국에서 다 비용을 쓸 테니까 데려만 오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수요가 많은데 그쪽은 우리는 공급이 딸리는 여기 돼버리니까 결국 한국 남성과 한국 측 중개업체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물론 중국 업체 이윤을 위한 비용까지 모두 한족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었다. 큰 부담을 안고서라도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족 여성들. 제작진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한 가정을 찾아가 봤다. 먼저 이들의 조촐한 살림이 눈에 띄었다. 关键咱去当时小气哈，就是说有点儿有点担心，是不是啊，感觉？啊，对，就是有点担心。这个你就放心吧，不带的。对， 어머님은 어떻게 따님이 이렇게 这是老太太老姑娘，这是老太太老姑娘。问你呢？啊，问你呢？有啥？안녕하세요 엄마하고 많이 닮았어. 엄마, 엄마. 그 어머니 어떻게 따님 그 근데 어머님은 일단 보내기는 좀 그러신가 보다. 마음은 그래도.
오늘도 어딘가에는 사라진 아내를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매는 남편들이 있다. 또 다른 한켠에는 빚 때문에 거리로 내몰린 한족 여성들이 있다.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임경식 PD, 네. 중국에서는 아무나 사업 목적으로 외국인과의 결혼을 주선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닙니다. 사업적으로 결혼을 주선하는 행위 자체가 중국에서는 불법입니다. 네. 그런데 방정에서는 중국 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민박이나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들까지 국제 결혼을 알선하고 중개 비용을 받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이제 처녀하고 한국 남성하고의 결혼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막자는 취지에서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결혼 중개업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이 중국에서의 관리 문제가 사실은 더 심각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인화학교를 기억하십니까? PD수업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방송됐었던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데요. 이 학교의 학생들이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PD수업을 통해서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그 주범이 교사와 직원들이었는데요.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었던 인화학교의 학생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PD수업팀이 알아봤습니다. 재활의 전당이라 불리는 장애인 특수학교. 지난 2005년 11월, 인화학교의 숨겨진 실상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성폭행 가해자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사와 교직원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들에 의해 성폭행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돼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송에 나간 후에 해당 교사와 교직원은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전 학교 교장을 포함한 4명이 성폭행 가해자로 추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학교 이름이 잊혀질 무렵인 지난 6월, 인화학교는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교장을 가두고 밀가루를 뿌리는 등 이번에는 지탄의 대상이 학생들이었습니다. 인화학교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에게 밀가루와 달걀 등을 던진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언론은 학생들의 이런 행동을 일제히 패륜으로 몰고 갔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 발생 즉시 PD수첩은 인화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취재 결과 이번 일이 학생들의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엔 오랫동안 누적해온 학교에 대한 아이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런 학생들의 감정의 깊은 고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대신 사건에 가담했던 청각장애 학생 대부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PD수첩이 떠나오던 날, 아이들은 학교에 용서를 바라는 반성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학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PD수첩은 지난주 인화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학교는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밀가루 사건에 연루됐던 학생들 중 일부가 학교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수소문 끝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은 학교 밖에 있는 공부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서너 명의 인화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아이들은 취재진을 달가워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카메라를 볼 때마다 개구진 행동을 하던 형제도 이날만은 조용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어야 할 아이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일까?
교장 선생님은 이것을 가지고 반성문과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고소취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요구를 해오셔서 6명의 아이들은 고소취하 반성문과 서약서를 써서 고소취하가 됐고요. 나머지 7명의 아이들은 소년부 재판으로 검찰이 기소해서 송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6명의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끝내 반성문 쓰기를 거부했던 아이들은 현재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도 받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일부 자퇴하고 일부는 힘들지만 졸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인권위에 추가 적발된 성폭행 가해 교직원과 성폭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교사들이 학교로 복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교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가 고소기간이 지났다라고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성폭력 문제를 진술을 번복하려 했던 선생님과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를 마주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이지요. 기소는 안 됐지만 성폭행 혐의가 분명한 사실을 드러난 교직원과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교사들이 어떻게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일까. 취재진은 그 이유를 묻고자 했지만 학교 측은 모든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학교가 정화됐고 지금 문제가 없으면. 카메라 데리고 갖고 가세요. 아니,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 아닙니까? 가십시오. 전 제 업무에 지장 주시죠. 용서받아야 할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고 학교를 떠나야 할 어른들은 다시 돌아온 학교.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 인어학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 인어학교 상황을 보면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무력감이 들기도 하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 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은 아나운서, 네. 오늘 방송 보시고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좀 보내주셨나요? 네, 지금까지 100여 건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의견들이 삼성 제국이다. 김영철은 영웅도 아니고 죄인일 뿐이다 라는 의견. 삼성이 반성해야 된다는 의견들이었고요. 김영철 변호사를 지지하는 용기를 보내주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중에 문세훈 씨의 의견인데요. 삼성의 비리를 꼭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어두움의 면모를 여과 없이 보여준 내용이었다. 앞으로도 좀 더 자세하게 밝혀줬으면 한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디수첩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의견 올려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요동치는 대선판, 삼성 비리 의혹 등으로 연일 대형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깨끗한 사회에서 살아보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다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날이 갈수록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PD수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